트립을 하는 게 아니라 줄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뭐 찍으면서 굴린다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지.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지금 눌러서, 눌러서 마늘을 살피는 거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타면서 굴리듯이 소위 말하는 연날리기 기법은 입질이 대부분 시원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역광이라서 라인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뭐 각도가 거의 뭐 45도, 30도에 가까울 정도로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기법을 가르쳐서 우리 단골꾼들이 옛날리라고 표현을 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류가 바람 강해지고 조류가 세지고 지금 입질이 좀 뜸한 상황인데 우리 목성호 사무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흘릴 때마다 한 마리씩 낚아 올리고 계십니다. 또 설명해 주시는 중에 또 한 마리 더 걸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살짝 서빙한 상태로 죽었다가 눌렀다가 죽었다가 눌렀다가 지금 좀 다시 풀고 있네요. 헤드가 불이나 바람에 밀려서 안 오르는 걸 막으면서 대충 바닥층을 좀 따라서 유지하면서 이렇게 물리는 형태가 되겠네요. 제라바 연날리기 기법 배워보고 있습니다. 목숨아 사무장님 혼자 한 20마리 이상 이미 낚으셨습니다. 특히 따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바람 조류가 세지면서 바닥까지 60m지만 실제로 바닥 찍기까지 100m가 거의 풀려나가야 될 정도로 센 상황인데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금 계속 입질을 받고 계셔서 이런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옛날리기 조건 한번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줄이 여유가 있으면 일단 계속 흘리는 거네요, 그죠? 사무장님은 지금 여기 원줄 몇 미터 정도 감안하셨어요? 아, 300m면은 뭐, 못해도 한 250m까지는 흘려봐도 되겠네요. 200m까지. 아, 뭐, 이 옛날리기 기법 쓸 때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미끌림이 생기지 않나요? 미끌림이 생기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 포인트에 따라 또 여가 거친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조금 요 방법 좀 어렵겠다, 그죠? 지금 요절 같은 경우는 지형이 그렇게 거칠지가 않으니까, 네. 옛날리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계속 3마리 4마리를 혼자 올리셨는데 바다가 더 거칠어져서 그런지 시범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서빙한 상태고 리트리버는 지금 전혀 안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십니까? 저 정도 각도면 큰 한 200m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반응이 없네요. 지금 지금 보일 때 딱 한 마리도 히트되면 제일 좋은데 이제 마지막이 돼서 그냥 낚시하는 방법만 설명을 해드린 걸로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전문가분 오늘 뭐 압도적인 마리수를 거두신 우리 목성호 사무장님께 조류가 강하고 배 바람까지 강해서 거의 채비가 일직선으로 뻗을 때 효과적인 공략법 리트리버가 아닌 오히려 흘려주기 계속 흘려주기 굴려주기 옛날리기 기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물칸에 들어있는 북창동 방금 시범을 보여주신 목성호 사무장님이 하고 두 분이 같은 조각입니다. 혼자서 한 마리 가까이 남으셨습니다.